제가 가끔씩 저 복도에서 여기 벽에 붙어진 우리 사진을 봅니다. 정말 수년 동안, 약 20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행사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하는 것이 그 사진 안에 박혀 있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해맑고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환한 얼굴로 참 많이 모여서 1박 2일 우리가 대잔치를 할때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한 사람도 다치거나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거 없이 20년을 한결같이 안전하게 지내왔다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건 어떻게 그런 안전하게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 지난 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함께 보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실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 자녀로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절에 7절에 그의 찬송을 말하며라고 있는데 이 말하며라는 단어는 지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때 교회를 처음 나갔었고요. 서울로 분가를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이제 뇌가 고장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병원에서 기도했습니다. 낫게만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고 낫게만 해주시면 우리 아들을 목사시키겠습니다. 막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뇌 수술을 하기 전에. 그래서 뇌 수술이 잘 됐습니다. 애가 멀쩡하더라고요. 깨끗이 나왔어요. 애도 밥도 잘 먹고 잘 커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끊었어요. 뭐 나왔으니까 더 이상 간절함이 없어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주일날 아침에 애기 데리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끊었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랬더니 차차로 지나는데 이 아이가 하루도 병원을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소아과를 가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아파요. 매일 감기를 하고 매일 열이 나고 매일 아프고 또 어떤 때는요 애가 사지가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져서 애가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라처럼. 그래서 그 서울대에서 수술했죠. 그래서 그 서울대 응급실까지 달려가기를 1년에 몇 차례씩 하면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늘 되풀이 되니까 그때서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또 찾게 되고 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신기하게도 안 아픈 거예요, 또. 그렇게 매일 가던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애가 감기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자라요. 그래서 또 끊었어요.
귀찮더라고요, 교회 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 찾고 편해지면 끊고 이렇게 이제 되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작은 아가씨도 같이 살았는데 결혼을 시켜야 돼서 제가 또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고 별일 없으면 당연히 교회를 안 가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고 있는데 길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교회를 요즘 안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바빴어요. 내가 바쁘면 안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내가 바빠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나오세요. 그래. 아, 그래요? 내가 나중에 틈이 나고 마음이 내키면 한번 가드릴게요.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래요. 나중에 갈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아주 그냥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내지는 언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는 나도 모르게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늘 마음에 맴맴 돌아서 아, 한번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려 한번 나가준 것이 지금까지 나오게 됐어요. 자, 이 글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뻔뻔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그렇게 몇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수술 잘 됐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초신자이긴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은 평생 갚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거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딱 잘라버렸어요. 내가 필요 없는 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 또 애기 아프니까 또 갔다가 또 애기 낳으니까 또 안 나가는, 이렇게 몇 번에 왔다 갔다 하고 배신하는, 사실은 배신자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섭섭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러냐 하지 않으시고 다시 멱살 딱 잡아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착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나같이 착한 사람은 뭐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정말 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뒤집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용납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굴곡 없이 잘 하셨죠? 예, 한 번도 떠나간 적 없이 잘 하셨죠? 하나님 마음 절대로 상하게 안 하고 아프게 안 하셨죠? 근데 대답이 없으십니까? 좀 그러셨나 봐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안아주세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한 공로 없이 받는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것이 없어도 받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총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예, 구원자라고 구원자가 되사 하고 나오죠. 이 구원자는 구해주시는 자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9절에 보시면은 옛적 모든 날에, 오늘 제목입니다.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에 안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옛적 모든 날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아서 인도하시되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옛적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쁘면 하나님 끝에서 몇 번째 순서로 놓고 가끔씩 생각 한번 해보는 존재로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을 드심에 안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안으셨다는 단어를 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이렇게 어깨에 지고 날랐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 때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만듭니까? 그것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어깨에 지고 이렇게 매서 날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백성들 어깨 위에 짐이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들고 안아서 날랐다는 거죠. 자, 모세가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날라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기에 바빠서 좋은 건 잊어버리고 불편한 건 꼭 기억하고, 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 따라 늘 힘든고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중사랑교회를 생각해보면요, 옛적 모든 날에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참, 저희들이 제일 먼저 2001년 2월 18일 조그만 방에서 다섯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중사랑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섯 명이 앉으면은요, 지나갈 곳도 없는 아주 아주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라고 알더라고요. 어떻게 그 조그만 방이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교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알고 교회라고 찾아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큰 방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방에서 드렸죠. 우리가 그 방을 24시간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우리만 쓰는 방이 아니라 그게 좀 더 큰 한 10명 정도 둘러앉을 수 있는 그 방에 식구들이 살다가요, 주일날 우리가 잠깐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자, 주방을 지나서 부엌을 지나서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방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벽에 옷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용품이 방에 다 있습니다. 방이니까, 사람이 사는 방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제가 11시에 예배면 한 9시쯤 가요. 그러면 그 방에 온 식구가 모여서 그 토요일날 늦게까지 건설 현장에서 각종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을 다 누워 있어요. 그럼 그분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런 주무시는 분들 깨워가지고 방 치워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예,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방바닥에 삥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인 줄 알더라고요. 거기가 교회인 줄 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한 겹으로 앉을 수가 없을 때는 두 겹으로 앉고요, 또 방 안이 꽉 차면 문지방에 걸터 앉고요, 밖에 서서, 문을 열고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 입당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방에서
사실을 생각해서 꾸질꾸질하고 꼬깃꼬깃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교인인 줄 알고 다음 주에도 혼자 오지 않고 우리 성도를 데리고 오고 정말 그 방이 차고 넘치게 꽉꽉꽉꽉 채워져서 우리가 이 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벽에 널려있는 옷을 보지 않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이곳이 교회당인 줄 우리 성도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막으시고 성도들의 생각을 붙들어주셔서 사람이 사는 방을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맞아요 교회입니다 한중사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생각을 붙들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환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너무너무 겁에 질려있는 사환을 보고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이 아람 군대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센 군대예요. 아람 군대에 그 성읍이 포위됐다는 것은 이분들은 완전히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고 이렇게 막 좌절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눈을 멀게 했어요. 깜끼게 해가지고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어둡게 하신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 초기 교회 때 정말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엔 불법이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래요. 우리가 또 그때 오피스텔이 바로 파출소 옆이잖아요. 저기를 지나올 때 경찰에 붙들리면 어떡해요? 어디를 갈 때 경찰에 붙들리면 어떡해요?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찰들의 눈을 감기게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냥 알아보지 못하고 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일날 붙들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눈을 감게 해서 성읍을 나왔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뭘 보게 했냐면은 너무나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 천사가 그렇게 그 군대를 아람 군대보다 더 능히 이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좁은 방에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예배당이다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방에서 옷가지가 널려있고 온것이 있는 방을 교회라고 그거는 일상용품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은 보게 하셔서 그 조그만 방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방에서 오피스텔에 입당을 했잖아요. 사실 그 오피스텔이죠. 그죠? 예배당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넓은 곳에 와서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어떤 때는 700명 넘게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린 적은 한 900명도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좁은 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의자가 걸거작거려가지고 의자를 다 치웠죠. 그래서 방석을 놨습니다. 방석 40cm 되는 방석 하나. 그 옆에 또 방석, 그 옆에 방석. 그리고 그 뒷줄에는 앞줄과 간격을 뒀습니까? 바로 방석을 뒀습니까? 바로 뒀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은 40cm 그 방석 하나 안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팔과 팔이 부딪히고 막 이렇게 다리가 부딪히고 안방 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좀 앞으로 쭉 뻗으면 앞에서 머리가 확 치잖아요. 다리 치우라고. 그래서 막 다리 뻗을 데도 없이 해서 그 몇 시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너무나 좋은 예배당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좁고 열악한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이 혼자 오지 않고 또 성도들 데리고 옵니다. 그때는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는 매년 1500명 이상의 세신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그 좁은 강단 위에 세신자가 올라가면은 어떤 때는 다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세신자가 와가지고 그 강단 위에 세신자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신자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열악한 예배당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선물,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옛날 모든 옛적 모든 날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 26개 가리봉 인하 오피스텔 26개 처분하고 여기 이제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전화만 오면 가슴이 툭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 주인들이요, 우리가 원상복구하는데 전화 이거 해라 전화하고 저거 해라 전화하고 뭐가 어떻고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막 부담이 되고 불편,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지루한데 계속 이제 그거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가슴이 전화만 오면 가슴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가슴이 뚝 떨어지는데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이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계시는 20년 동안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계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이제 20년 전에 모두가 불법일 때 합법으로 계실 수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가정 도우미를 하면은 적어도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받을 때 합법으로 계실 수 있으면 1년에 1,800만 원 정도는 그냥 앉아서 벌 수 있는 그런 비자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중국에 가셨어요. 남편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섬기면서 그 지역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돈을 안 벌고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건축을 하니까 본인이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액수가 2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이런 돈 번 적이 없는 그분이 너무 큰 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전 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중국 땅에도 주님 없이 못 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저런 분이 계시고 또 그분만이 아니라 중국 완전히 귀국하신 분들도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 계시고 온 가족이 가족 헌금을 아주 그냥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많이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얼굴 보고 지내지 않는데 중국에 돌아가셔서 이 한중사랑교회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순기를 제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은 자가 저 중국 곳곳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을 흩날리는 자로 세우게 하신 한중사랑교회의 사역이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툭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도 또 있구나 싶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새 성전에 입당할 때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힘에 겹도록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헌신하시고 동참해 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이 너무나 힘이 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앞으로 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너무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 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인데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들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셔서 그곳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아주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들을 여기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광야에 있는 말같이 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광야에 있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말은 그냥 삐뚤삐뚤 갑니까? 샥! 달려갑니까?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바닷속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홍해가 바다 밑에 땅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축하겠죠? 우리가 비 온 땅이 굳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바닷물로 가득 차있던 그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있는 말같이 이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마른 땅이 됐다는 거죠. 약간 푹신푹신하고 젖어있은 말이 그렇게 막 빠지고 쩔뚝쩔뚝 지나가겠죠. 근데 그 땅을 말들이 광야에 말이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지나갔다는 것은 그렇게 바닷물에 갇혀있던 맨 밑에 있는 밑바닥의 땅이 아주 말들이 막 잘 뛰어갈 수 있는 굉장히 마른 땅으로 확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바다의 땅을 마른 땅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건설 현장에서 지나가는데 철근이 탁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피했다고요. 내 머리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철근이 너무나 이렇게 쌓아놓은 철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대기로 15m에서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안전복 안 쓰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살아있어요. 내가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데 유리창 다 박살나고 차를 폐차시켰는데 사람은 안전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었는데 지금 살아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안 가요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가야 돼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생명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위험조차 겪어보지 않고 여태까지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예,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저희 한종사랑교회 돌아보면요, 그 숙소에서 100명 넘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텔레비전에 어디 공장에서 불이 났다, 어디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우리는 20년 동안 그 이나 오벨리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불이 안 났어요. 화재가 안 났습니다. 사고가 안 났습니다. 생명, 인명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20년 동안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식중독 걸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식사를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없고요. 안전에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2500명, 그 수천 명이 그 수년 동안 그렇게 1박 2일 행사를 했는데 교통사고 없었고요. 뭐 어떻게 상해를 당한 사람 없었고요. 잃어버린 사람 없었고요. 지금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한 장이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사랑의 집에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말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올 땐 등기를 꼼꼼하게 해요. 보증인도 적고 딱 그렇게 적어놓고는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일하러 일자리 찾아서 나가버린 거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누구하고 갔는지 알지도 못해 혼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가서 여권 한 장 가지고 이제 가서 어디 전라도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뇌출혈. 병원에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에 이제 뇌를 수술해야지 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사장이 거기까지는 데려다 줬지만 수술 동의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는 수술을 안 해요. 왜냐면 생명이 어떻게 되면 병원에서 살리내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장도 참 난감하죠. 이 사람 내가 여권 한 장 보고 했는데 여권에 뭐 딸이 어떻다 아들이 어떻다 인적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해도 사람 살려야 되고 너무나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주부 한 장이 있는데 한중 사람께 주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연락을 해주고 딸이 가서 수술 사인하고 수술해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정말 한중사랑교회 주부 한 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 시골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혼자 이제 돼서 일도 못하고 돈도 떨어지고 돌아올 기차표도 없고 대합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그 대합실 직원이, 철도 직원이 이 사람이 노숙자인지 알고 너 경찰서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나 경찰서 못 간다. 그럼 너 여기서 나가라 했더니 나 추워서 나갈 데 없다. 근데 나는 당신이 무섭고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고 깡패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밤새도록 난 자야 되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와서 어떻게 뭐 이렇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있는다 나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 누구냐 여권 보여주니까 이 여권으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간다고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가방을 뒤져봤더니 그 가방 안에 주부가 있는 거예요. 주부의 내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한중사랑교회 성도라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좀 잘 봐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생각하니까 기차표가 없어서 돌아올 수가 없었으면 제대로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고 예, 거기에서 드는 비용은 제가 언제든지 비용 지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밥도 드리고 좀 돌아오는 기차표도 좀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안전하니까 보살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라면도 주고 김밥도 주고 밤에 재워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차표도 공짜로 주면서 나보고 돈 달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 한 장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역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부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성전으로 옮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고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미래를 열 주인공으로서 주역으로서 이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문가로서 전문 인력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모습과 경제적인 모습과 달라지는데 그래서 다른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